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My great pleasure to give the Golden Lion Award to Kim Ki-duk for his picture Paeta. 이탈리아 관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김기덕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용기를 주고 싶어요, 제 모습으로. 실제로 보면 전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게 밀복이에요.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감독님. 아니,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요. 저보다 어른이신데요. 스태프들 짐을 따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이 영화. 감독이 저렇게 되는데 영화 계속 가겠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어라. 이정진 씨 한번 가볼까요? 네. 인성아, 동원아, 미안해. 자, 동원아에서 승현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인성아에선 김연경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김연경 선수는 인상이 누구예요? 조인성 씨. 데뷔 때부터 강동원 씨가 인상형이라고. 요즘에 이제 뭐 어떤 행사나 시상식 하면 뭐 레드카펫이 모든 포털 사이트에 검색으로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여자분들도 뭐 경쟁이 많지만 그 못지않게 뭐 봅시다 이겠지만 남자분들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아, 왜냐하면 각 브랜드들의 턱시터들이 좋은 것들은 한정이 돼 있고 배우들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사실 예. 여자분들의 드레스는 많이 다르잖아요. 색도 다르고 디테일도 다르고 뭐 얼마나 노출이 되냐도 다르고. 근데 남자들의 턱시도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경쟁이 심해요.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케이블 채널이나 요즘 연예 프로에서 베스트와 월스트를 뽑아요. 그렇죠. 맞아. 네. 맞아, 맞아. 있어. 그러니까 베스트에 뽑히면 좋지만 일단 월스트를 뽑히면 안 되는 건 거죠.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면 의류 광고나 이런 문제도 생겨요. 왜냐면 턱시도 자체가 남자는 수트이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은 수트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걸 입을 것인가 또는 어떤 누구와 또 같이 입장을 할 것인가 어, 또 예. 불과 또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10월 달에 이제 또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이 얘기도 부산국제영화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누구나 입고 싶어도 의상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소문들이 나잖아요. 막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붐씨 스타일리스트 동욱 씨 뭐 다 간 거예요 일단. 근데 너무 들어오니까 일단 그런 거죠. 우린 모르겠다. 내일 아침에 오전에 우리 8시에 오픈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우리는 주겠다. 예. 왜냐면 그쪽 입장에서 다 마음에 드는 배우들인데 누구 하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난감하죠. 이동욱 씨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괜히 또 저희들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제일 고르고 골라서 치열하게 이 두 분이 인성이하고 동원이가 이제 쫙 그 두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거의 1대1 맞대결이 된 거예요. 누가 서로 입느냐. 근데 정작 다음날 왔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아, 조인성 씨랑? 아니, 두 스타일리스트가 왔는데 예. 아침에 왔는데? 네, 옷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항의했는데 아, 일단 그쪽 옷 의류 가게에서는 우린 다른 배우도 협찬해 주지 않았다. 오. 네. 저도 이제 그 전날 이제 부산 영화제를 가야 되니까 그 옷을 봤거든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오. 네. 근데 제가 늦게 갔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 방법이 훔칠 수도 없고 이게 근데 딱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입고 싶을 때 입어야 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스타일에서 야, 내가 입어야 혹시? 되겠다. 내가 입어야 되겠다. 어? 그랬더니 혹시? 이거 어떻게 입냐 그랬더니 야, 사자. 아! 사자. 아! 야, 위너. 그러니까 그쪽 직원분도 다음날 오셨을 때 실수는 안 한 거예요. 다른 배우를 협찬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